세게 좀 붙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 순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신 후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산업통상자무처의 1차관도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운영과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시장이 연착륙 중에 있으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되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와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가 금년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였고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2%대 물가는 G20 국가 중에서도 3개국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 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두 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금년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연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본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여유 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 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본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 회의와 세일즈 정상 외교를 중심으로 184조 원의 무역 금융 공급, 350억 불 해외 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 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임시 투자세 공제 활용 제고, 벤처 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 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지역 산단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 혁신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 이벤트 릴레이 개최,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물가 안정 흐름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 통신비 경감, 서민금융공급 1조 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청약 저축 및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약자 복지 등 사회 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교육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 출발 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체질 개선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 첨단 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 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서비스, 공공, 금융 등 3대 경제 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세제 지원 등으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우 세제 지원을 국가 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등으로 은행, 통신시장 등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거래, 채용, 보조금 등 시장 전반의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 대비 기반 확충입니다. 이민 정책, 비자 제도 개편,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사적 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UAE 등 정상 외교 후속 과제 추진, ODA 대폭 확대 등 국제 연대를 활용한 경제 안보 대응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한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전히 대내외 우리 앞에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습니다. 경제계,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한두 개 정도밖에 질의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가 지정하는 기자분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민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김민정 기자입니다. 물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물가가 2%대로 내려가긴 했는데 실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라면 물가는 잡혔는데 뭐 외식 서비스나 뭐 에너지 가격 인상 등 좀 위험 요인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늘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망으로는 특별한 외생 돌발 요인이 없다면은 하반기에 평균 2%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다만 아마 8월 통상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또 9월은 아시다시피 9월 말에 추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늘 명절 특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시기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외생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안정된 물가 모습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7월 달에도 아마 지금 현재의 6월 달에 물가 안정세가 지속이 되면서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아마 2% 중반 또는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대출 규제는 소위 말하는 역전세와 관련돼 있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그 목적에 한정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대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계대출도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계 대출을 안정적으로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정책의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 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예. 마이크. 서울경제TV 이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 40% 대신 DTI 60%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DSR 규제 부담은 DTI 유저가 조금 더 완화된 규제고 DTI 60%를 적용하면은 현재 DSR 규제 부담은 대출을 훨씬 더 현재보다는 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 여력이 더 커진다. 대출 여력이 이런 차원에서 아마 대출자들의 자금 융통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양해를 구한 것처럼 시간 관계상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 순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신 후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처의 1차관도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운영과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시장이 연착륙 중에 있으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되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와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가 금년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였고,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2%대 물가는 G20 국가 중에서도 3개국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 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두 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금년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연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본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거시 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여유 재원과 세계인력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 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본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 회의와 세일즈 정상 외교를 중심으로 184조 원의 무역 금융 공급, 350억 불 해외 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 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임시 투자세 공제 활용 제고, 벤처 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 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지역 산단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 혁신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 이벤트 릴레이 개최,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물가 한정 흐름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 통신비 경감, 서민금융공급 1조 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약자 복지 등 사회 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교육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 출발 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체질 개선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 첨단 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 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서비스, 공공, 금융 등 3대 경제 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세제 지원 등으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영상, 컨텐츠 산업의 경우 세제 지원을 국가 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등으로 은행, 통신시장 등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거래, 채용, 보조금 등 시장 전반의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 대비 기반 확충입니다. 이민 정책, 비자 제도 개편,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사적 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UAE 등 정상 외교 후속 과제 추진, ODA 대폭 확대 등 국제 연대를 활용한 경제 안보 대응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한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전히 대내외 우리 앞에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습니다. 경제계,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한두 개 정도밖에 질의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가 지정하는 기자분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민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김민정 기자입니다. 물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물가가 2%대로 내려가긴 했는데 실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라면 물가는 잡혔는데 뭐 외식 서비스나 뭐 에너지 가격 인상 등 좀 위험 요인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늘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망으로는 특별한 외생 돌발 요인이 없다면은
하반기에 평균 2%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다만 아마 8월 통상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또 9월은 아시다시피 9월 말에 추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늘 명절 특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시기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외생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안정된 물가 모습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7월 달에도 아마 지금 현재의 6월 달에 물가 안정세가 지속이 되면서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아마 2% 중반 또는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이번에 대출 규제는 소위 말하는 역전세와 관련돼 있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그 목적에 한정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대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계대출도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계 대출을 안정적으로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정책의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 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서울경제TV 이지한 기자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 40% 대신 DTI 60%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DSR 규제 부담은 DTI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 규제고 DTI 60%를 적용하면은 현재 DSR 규제 부담은 대출을 훨씬 더 현재보다는 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 여력이 더 커진다, 대출 여력이 이런 차원에서 아마 대출자들의 자금 융통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양해를 구한 것처럼 시간 관계상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